자, 자 이제 이거 만듭니다. 여기서 다음 계속 다음만 넣으시면 돼요. 아, 이 설명을 한번 그래도 드리면 좋겠다. 다시 한번 추가가 아니라 새로 만들기. CentOS C 대문자 OS 대문자 7 EXAM 이렇게 적고요. 꼭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건 아닌데. 다음. 그다음에 이거는 새 기계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 그다음에 그새 기계가 사용할 하드디스크 용량, 초창기 용량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다음에 뭐 이런 다음 넘어가시면 되고, 요 경로를 잘 기억하세요. 요게 거의 8기가짜리 파일이니까 요거 지워지면은 요 컴퓨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든 컴퓨터가 요 파일에 세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들기 하면 되고, 자 지금 전원이 꺼져 있죠? 이 상태에서 요걸로 하지 마세요. 요걸로 하지 말고 요거 눌러가지고 떼어낼 수 있도록 시작. 이렇게 하시면은 컴퓨터가 켜집니다. 저 뒤에서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보이시나요? No Bootable Media Found System Halted. 이게 꺼졌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깡통 컴퓨터니까 이렇게 되죠. 이런 거 나오면은 여기까지 나오면 성공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요걸 잠깐만요. 여기서 내가 잠깐만요. 저와 달리 여러분 여기를 처음 클릭하신 분은 어떤 경고창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그 다시 이 페이지 띄우지 않게 체크한 다음에 잡기 누르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를 한번 클릭하면은 이제 나의 모든 키보드와 마우스는 이쪽 세상에 갇혀버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 호스트키 있죠? 컨트롤 쉬프트 알트 키를 딱 누르면은 빠져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딱 클릭한 상태에서 아나 밖으로 빠져나오고 싶어. 그러면은 컨트롤 쉬프트 알트를 딱 누르세요. 그러면 바깥쪽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이 마우스를 움직여서 얘를 누르고 싶은데 못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마우스만 움직여서 빠져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끄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끄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꺼야 되는데, 보세요. 이게 세 개를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그냥 화면만 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이거는 이 상태로 얼렸다가, 마치 게임처럼 이걸 세이브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컴퓨터 전원을 확 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컴퓨터가 안 꺼질 때 그냥 확 꺼버리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얘는 부팅, 그러니까 OS가 깔려 있어야 가능했던 거는 뭐야? 꺼졌네? 아무튼 켰다가, 네, 켰다가 다시 끌 때, 이때는 어떻게 끄면 된다? 이때는 그냥 시스템 전원 끄기, 이걸로 끄시면 돼요. 여기까지.